채권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는요, 이 채권 금리 민감도가 높아졌습니다. 1월과 4월, 5월 코스피 조정은 사실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컸습니다. 하반기는 연준 통화정책의 변화, 그리고 물가 불안이 수그러들면서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업계는 미국채 10년물 금리 레벨을 4.1에서 4.2%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기업의 구인율이 하락하면서 실업률이 오를 것이란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식으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가가 2%대로 회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받쳐준다면 연내 두 번 기준금리 인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서 ECB도 약 5년 만에 첫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죠. 자, 6월 코스피 반등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